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19일 새벽입니다. 7월 19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날인데 올해가 꼭 55주기입니다. 1965년 7월 19일 하와이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운구가 되어서 국장으로 치러지지도 않았고 국민장도 아니고 사회장도 아니고 가족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55주기 되는 날입니다. 어제 이어서 이 박재옥 씨, 박 대통령 큰딸 박재옥 씨가 생전에 남긴 수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수기는 월간조선 기자 강인선 씨가 1995년 12월호 월간조선에 정리해서 올린 것입니다. 3박 4일 동안 박재옥 씨를 인터뷰를 해서 그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박재옥 씨가 확인한 다음에 올린 글이고 이 글이 지난 7일 돌아가신 박재옥 씨의 유일한 막 기록이다, 구술이다, 순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박재옥 씨 눈에 비친 아버지 박정희의 숨은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박재옥 씨가 한병기 대사, 캐나다 대사와 함께 도미니카에 출장을 갔다가 거기서 11.6 사건의 비보를 듣고 부랴부랴 귀국해서 겪었던 이야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대목에서 박재옥 씨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식으로서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나 많았다. 특히 아버지의 재혼을 서두르지 못한 것이 자책이 되어 가슴이 미어졌다. 아버지를 그렇게 외롭게 내버려 두지는 말았어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지가 재혼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야 했다. 효자가 악처만 못하다고 하지 않는가. 때너전 후회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말년에 유경수 여사를 잃고 한 5년 동안 쓸쓸하게 지냈고 그 쓸쓸한 틈을 파고든 차지철이라든지 누구누구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재혼을 했더라면 운명이 달라졌을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에서 만약 그랬다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대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만약 백선엽 당시 수사본부장이 남로당에 연루된 사형 직전에 있었던 박정희를 살려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가 달라졌겠죠. 또 그전으로 그슬러 올라가서 오늘 그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만 박정희 대통령의 첫 결혼이 아주 성공적이었고 부부 금슬이 좋았고 행복한 교사 생활을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만주군광학교로 가는 모험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이 안 되었으니까 5.16 군사혁명으로 집권할 리도 없죠. 그리고 재혼을 했으면 어땠을까? 또는 1974년 8월 15일 문세광이 손 총에 유경수 여사가 맞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이 맞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다 역사에서 자주 거론되는 만약 그랬다면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재혼을 했더라면 요 이야기는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이 박재옥 씨가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실 때도 외국에 있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우리는 당신 남편의 임지였던 칠레에서 칠레 대사를 했습니다. 유경수 여사의 사고 소식을 들었다. 청와대로부터가 아니라 남편 친구인 김모 사장의 전화를 받고 나서였다. 우리가 김 사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는 유 여사가 문세광의 총탄에 쓰러져 수술을 받고 있을 때였다. 워낙 경황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청와대로부터는 직접 연락이 온 것이 없었다. 잠시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대사는 외무장관의 승인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장관 승인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움직였다가 나중에 누군가 불편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 절차를 밟고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우리는 일단 서울로 가기로 했다. 우리로서는 우리가 할 도리를 다하는 것이 먼저이고 또 당연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던 것 같다.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오니 무릎이 화상을 입어 빨갛게 부풀어 있었다. 나뿐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장례식이 끝나고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후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나는 재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서울에서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머무르다 나는 다시 칠레로 돌아갔다.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 곁에 오래도록 머무르며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싶었으나 이번에도 내가 설 자리는 어쩐지 마땅치 않았다.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세상에 태어나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나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아버지가 가엾어서 못 견디겠다고, 빨리 결혼하시라고 썼다. 그런 편지라도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쓰라렸던 것이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뵌 건 1978년 봄 공관장 회의가 있어 서울에 왔을 때였다. 물론 그때는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라고 넌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아버지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별 말씀을 안 하셨다. 여러 분을 만나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것이 고작 왔나? 언제 왔나? 언제 가나? 정도였고 그날도 다를 것이 없었다. 아버지가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것은 늘 남편과 아버지 사이의 화제였다. 아버지가 혼자서 동생들을 데리고 사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일이 워낙 바쁘시니까 외로움쯤이야 잊고 사시려니 생각한 것이 불찰이었다. 아버지는 몹시 힘드셨을 것이다.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서울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나는 서둘러 캐나다로 떠났다. 이제는 캐나다 생활도 정리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바다가 얼기 전에 이삿짐을 싸서 붙여야 한다기에 그 후 1, 2년 동안 나는 죽은 듯이 지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무엇을 하는 것도 싫고 완전한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때 만난 어떤 사람이 내게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좀 잊으세요. 그렇게 자꾸 한 가지 생각을 꼼꼼히 골똘히 하고 있으면 병이 나요라고 말렸다. 나는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모든 게 귀찮아요 라고 힘없이 대답했다. 그 증세가 한동안 계속되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친척 중에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상태였던 것 같다. 5.17 직후에 남편은 어디론가 잡혀가고 그 다음날 우리 집에는 검은 옷차림의 남자 대여섯 명이 들이닥쳤다. 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 있으면 다 가져가라고 말을 하고 여기저기 안내까지 해주었다. 그까지 물건을 다 실어 간다고 해도 나로서는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저 아버지에게 좀 더 잘 해드리지 못한 것만 후회가 되었다. 5.17 직후라는 것은 1980년 5월 17일 전두환 신군부가
전국적으로 계엄 확대 조치를 취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권 장악에 나서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5.17, 5월 17일 밤에 김종필,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세 사람에 대한 차단 조치에 나갑니다. 김대중, 김종필 두 사람은 계엄사에서 연행해 가고, 김영삼 씨는 가택 연금을 시키는 때, 바로 김종필계로 분류되었던 한병기 씨도 수색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기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박재옥 씨의 출생 어린 시절이죠. 이 박재옥 씨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이 흥미롭고 또 새로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란 것은 뭐냐? 박정희 대통령이 결혼하고 이혼하고 새 여자를 만나고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 직후의 남로당 수사에 연루되어 가지고 감옥에 가고 죽음 직전에 살아나고 다시 옷을 벗고 민간인 신분이 되어 가지고 아주 어렵게 된 상황에서 같이 살던 여자 이현란 씨는 가출을 해버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바로 이 상황이 1950년 6월 25일까지 전개가 됩니다. 이 시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결혼으로부터 치면은 한 10년 되고 그리고 좁혀서 말하면은 이현란이란 여자를 만나서 동거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은 한 3년간의 시간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한 소녀였던 박재옥 씨의 눈에 비친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박재옥 씨의 회고가 시작이 됩니다. 어린 시절을 찬찬히 되돌이켜 봐도 아버지에 관한 기억은 희미하기만 하다. 아버지는 군인이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수 없다는 사실을 나는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고향 경북 선산군 구미면 상무리에는 친척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다들 한 식구나 마찬가지로 어울려 살았다. 그 북적거리는 식구들 속에서 어머니는 막내 며느리로서 농사일 도우랴, 밥 짓고 바느질 하고 빨래하랴 늘 바쁘게 지내고 계셨다. 사촌 형제들과 뛰어놀면서도 나는 어머니를 쫄쫄 따라다녔다. 아버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고향 집에 돌아오시곤 했다. 늘 말이 없으시고 무뚝뚝했지만 내게는 인심이 후한 아버지였다. 담배 한갑 사오라고 지폐 한 장을 내 손에 쥐어 주시면은 담배값은 얼마든 관계없이 잔돈은 늘내 차지였다. 철없던 나는 그저 잔돈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된다는 것이 기뻐서 좋아 날뛰었다. 고향 집에 돌아오시면 아버지는 하루 종일 책을 읽으셨다. 어떤 날 아침상을 물리고 나서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 하루에 한 권을 다 읽으시는 날도 있었다. 저녁때가 되면 아버지는 어머니께 이 책이 다내 머리에 있다. 자, 물어봐라. 다 알고 있으니까. 라며 책을 건네주기도 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산 시간은 훗날 서울에서 산 것까지 합해도 몇 년밖에 되지 않는다.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대 헤어지고,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 시간은 짧고, 아버지가 집을 떠나 계시는 기간은 길었다. 1936년 4월 1일인데, 부인이 된 사람은 김호남 씨인데, 이 같은 선산에 살던 김세호, 이말열 부부 사이에 난 사남매 가운데 큰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 아버님 박승빈 씨와 김호남 씨의
아버님끼리 중매를 한 거죠. 그런데 김호남 씨는 초등학교 과정을 가르치던 2년제 간이학교를 졸업한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아주 잘생긴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박승빈이 막내 박정희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장남, 동희, 상희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아버지 박승빈은 앓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전통 속에서 생전에 아이들 결혼하는 걸 보고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주 집착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막내가 결혼하는 것을 꼭 봐야 되겠다고 우기고 박정희의 형은 말리고 했습니다. 특히 박상희 씨는 이분이 깬 분이었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도 한 사람이었어요. 또 사회주의적 성향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박상희 씨는 아버지를 아주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동생이 지금 대우사범에 다니고 있는데 졸업해가지고 교사로 취직했을 때 결혼을 시켜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했으나 아버지 황소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혼인 날짜까지 받아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박정희 학생은 대구사범에 다니던 박정희 학생은 그때 5학년인데 아주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 날짜를 받았는데 어디 달아나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박정희가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박상희 형이 대구로 올라가서 박정희를 달래고 일종의 잡혀오는 식으로 해가지고 박정희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박정희는 나중에 친구와 만난 자리에서 실토하기를 결혼식 날에 달아날 국리까지 했다는 겁니다. 결혼하자마자 박정희는 부인을 그 오막살이 집에 내버려 두고는 그냥 대구로 학교로 복귀를 했습니다. 부인이 참 여러 가지로 훌륭한 며느리감인데도 부인감인데도 박정희는 일종의 강제 결혼을 했다 하는 게 속에 좀 맺힌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대우사범을 졸업하고 지금 문경 보통학교에 교사로 부임을 합니다. 하숙을 합니다. 학교 바로 밑에 하숙을 하는데 그 하숙 자리가 요사이 거기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담한 하숙집인데 거기에 부임할 때도 부인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있었어요. 혼자 2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이나 또는 동료 교사들이 박정희를 총각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첫 결혼이 강제성이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주체적 사람입니다. 남이 하라는 대로 따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박정희 하면 자주정신이란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내가 결정해서 하는 거지 누가 시킨 대로 하는 거를 지극히 싫어하는 이 오기의 사나이인데 학교 다닐 때 억지로 결혼했다 하니까 부인에 대한 어떤 애정이 깊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문경에서 2년 동안 교사를 한 다음에 만주가 그때 이 동양의 서부였습니다.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고 거기 큰 기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또 공산주의자와 이 일제가 충돌하기도 하고 러시아의 위협도 있고 해가지고 완전히 동양의 서부와 같은 야망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일종의 신천지 뉴 프론티어였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군인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가정생활이 안온하고 행복했더라면 과연 그런 야망이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니까 만주공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 육사로 우수한 학생들만 뽑아서 보내는 일본 육사에서 또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만주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만주군 소속으로 지금 만리장성 북쪽에 있었습니다. 열하성이라는 데 거기서 해방을 맞습니다.
그때가 1945년이니까 그때 박재옥 씨는 1937년생이니까 8살이었습니다. 8살 전에 박정희에 대한 기억보다는 이 수기를 읽어보면은 박정희가 귀국해가지고 다시 국방정비사관학교 2기생으로 들어가서 한국군 장교가 된 다음의 기억이 박재옥 씨의 수기에 담겨 있습니다. 박정희는 망군이 이제 항복한 다음에는 중국을 거쳐서 귀국을 합니다. 귀국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죠. 장교는 일제시대 때는 군 장교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장교 신분도 떨어져 나가고 만주국은 사라져 버리고 돌아오니까 1946년이었습니다. 46년은 지금 미 군정 시절입니다. 좌익 대결이 치열할 때였습니다. 그때 빈털터리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한 몇 개월 있다가 국군을 만든다. 국군 만들기 위해서 장교단을 육성하는 우리 육사의 전신인 국방경비사관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입교를 하는 거죠. 그게 2기생입니다. 2기생. 그게 1946년 여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의 풍파가 생깁니다. 뭐냐? 1946년 10월 대구 지역, 경북 지역을 휩쓴 소위 10월 폭동입니다. 박헌영의 남로당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경찰을 공격하는, 우익을 공격하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이념 문제로 사람을 죽이는 최초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이념을 놓고 피를 흘리는데 이 촉발을 한 것은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형 박상희 씨가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경찰 총을 맞아 가지고 죽습니다. 그때부터 박정희의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박상희 주변에는 남로당의 중요한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재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남로당에서 아주 랭킹이 높은 사람. 이 이재복이 박상희의 동생인 박정희에게 접근해 가지고 박정희를 남로당으로 포섭을 합니다. 남로당으로 포섭을 해요. 그걸 숨기고 박정희는 군대에서 아주 뭐랄까 모범 장교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박재옥 씨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일어나는데 이때 박정희에게 1947년 봄입니다. 또 다른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당시 박정희는 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경비사관학교입니다. 아직은. 그게 나중에 육군사관학교로 바뀝니다. 국방사관학교 중대장 박정희가 어느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식은 1947년 가을에 있었는데 춘천에 있던 8년대 격리장교 박경원, 이분 나중에 내무장관을, 박정희 밑에서 내무장관을 합니다.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박경원 대위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박정희는 친구들과 함께 하객으로 이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박경원보다는 6살이 많았지만은 이 부침성이 있는 박경원 씨가 형님 형님 하면서 따르니까 같이 간 거예요. 가보니까 이 결혼식의 신랑은 박경원, 부인은 고금옥 씨인데 이 신랑 쪽 들러리가 김점곤 씨고, 김점곤 씨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신부 고금옥 씨의 들러리로 나오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이현란이라는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박정희 대통령의 연인이 됩니다. 이현란이라는 이화여대 재학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박정희와 이현란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현란이라는 여성은 이 원산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사진도 있습니다만은 아주 또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생김새가 이국적인 서양 여자처럼 보이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그런 여자분이었습니다. 성격도 아주 쾌활한데, 이분이 원산에서 루시 여고를 나온 뒤에 아버지와 같이 월남하지 못하고 혼자서 월남을 해가지고 이화여대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경원 씨 부인 고금옥 씨와는 이 친구 사이였어요. 루시 여고 동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부측 들러리로 간 것인데, 이때 박정희는 이현란을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이효라는 분이 있습니다. 박정희와 동기생입니다. 육사 2기생 중에 나이가 아주 제일 많은 분인데, 이효 장교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 이현란과 나를 좀 소개를 해달라. 사귀고 싶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물론 박정희는 기혼자인데도 부인한테 마음이 멀어져 있으니까 박정희와 이현란이 만나게 되고, 그 뒤에 약혼식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에 들어와서는 용산에 있는 관사에서 같이 동거를 해버립니다. 박정희와 이현란이. 여기에 사연이 많았는데, 이현란이라는 분은 돌아가시기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돌아가시기 전에 1987년에 어느 여성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한 기자로부터 제가 그 녹취록을 받아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현란 씨가 남긴 유일한 박정희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을 나중에 앞으로 조금 소개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여자가 생겼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 아무도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아챌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6.25 전의 일이니까 내가 10살이 좀 넘었을 무렵의 일이다. 그러면은 1947년, 8년 무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오랜만에, 아버지 박정희가 오랜만에 상모리 집에 오셨다. 아버지는 집안 어른들과 뭔가 심각하게 의논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때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 같다. 어머니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어쩔 줄을 모르셨다. 당연한 일이지 않은가. 남편도 없는 집에서 막내 며느리라고 일만 죽으라고 한게 10년이 넘었는데, 그 대가가 이혼이라니. 어머니가 날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리셨다. 너희 아버지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서울에 딴 여자가 있는 것 같구나. 어쩐지 내가 이집 식구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 딸, 한 10살 되는 박재옥 씨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이 심경이 참 기가 막힙니다. 10년이 넘게 일만 죽으라고 했는데 남편은 오지도 안 하고, 그런데 서울에서 다른 여자가 생겼다. 그 하소연 하는데 피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소연할 사람도 딸밖에 없어요. 10살 정도 되는 딸.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말꼬리를 흐리셨다. 어린 마음에도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이혼을 한다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엄마, 이혼이 뭐예요? 이제 너희 집에서 못 살고 쫓겨나게 된 거야. 박재욱 씨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멍한 상태가 되었다. 전혀 짐작을 못하고 있던 내게 그것은 청천벽력이었다. 이혼이라니. 그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그때 절대 내 손으로는 이혼 안 해줄 거야. 자기도 좀 당해봐야 돼. 라고 말씀하시었다. 아버지는 왜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을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가 최고인데, 엄마는 예쁘고 나에게도 그렇게 잘해주는데, 이혼하기 전부터 이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어머니와 나의 애처로운 모습에 할머니는 얼마나 속을 끓이셨는지 아들을 대놓고 나무라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머니를 마냥 잡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 할머니의 입장이었다. 여기 할머니는 박정희를 40살을 넘어서 낳은 박정희 어머니를 가리킨 겁니다. 백남이 여사죠. 이때 60대 후반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끔찍하게 보살피셨다. 불쌍한 내 새끼, 사촌 형제들 사이에서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활발하고 씩씩한 사촌 형제들 사이에서 축 처진 내 모습을 보실 때마다 할머니는 안쓰러워 어쩔 줄을 모르셨다. 할머니의 속바지 주머니에는 늘 무언가 먹을 것이 들어 있었다. 무엇이든 바지 주머니에 감추어 두었다가 사촌들이 볼세라 내 입에 슬쩍 넣어주시곤 했다. 감이 하나 있으면 할머니는 그것을 당신이 드시지 않고 화로불의 재 속에 감추어 두셨다. 아마 가장 안전한 곳이 화로 속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내가 혼자 할머니 방에 들어가면은 할머니는 화로 속의 죄를 긋고서 그 속에서 뜨뜻해진 감을 내 입에 넣어주셨다. 할머니가 무더운 여름을 나느라고 고생하신다며 큰 사촌 오빠가 사온 수박을 할머니는 당신이 먹기도 전에 나에게 먹이다가 들켜서 싫은 소리를 들으신 적도 있다. 그러니까 이 박정희가 바람이 나가지고 본처를 이렇게 소홀히 하는 걸 지켜보는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더구나 그 며느리가 죽도록 10년 동안 농사 일하고 집안일 다 보살피는, 거기서 난이 손녀 박재옥 씨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무리에서 어머니의 생활은 외로웠다. 할머니는 늘 어머니의 바느질 솜씨와 음식 솜씨를 최고라고 칭찬하셨지만 그것이 어머니에게 위로가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늘 괴롭고 외로우셨을 것이다. 가족의 살림을 챙기느라 고단함 속에서 어머니는 나에게 온갖 보살핌을 다 주셨다. 남편도 없고 아이가 더 있는 것도 아니니 어머니의 사랑은 온통 나에게만 쏠렸다. 지금 생각하면 창피한 일이지만 나는 5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 젖을 먹었다. 과보호로 자랐다는 뜻이죠. 과보호. 어머니에 대한 나의 집착도 강해서 그후 10여 년을 얼마나 힘겹고 괴롭게 보냈는지 모른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을 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기에 나는 내 자식만큼은 그렇게 키우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아이들에게 애정을 듬뿍 기울이다가도 이러다가 아이들이 나처럼 의존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의도적으로 아이들을 멀리하고 냉정하게 대하려고 노력도 했다. 그래야 부모와 자식 간에 더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상무리에 다녀가시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는 상무리를 떠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이혼수속 밟으려고 하는 눈치를 보고는 어머니가 상무리를 떠나서 대구로 가는데 박재옥 씨를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첫 딸, 큰딸이죠. 박재옥 씨, 지난 7일, 별세하신 이분이 쓴 그런 박정희 대통령의 내면을 또는 뒷면을 보여주는 아주 희귀한 자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하면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문명 건설자, 그리고 부인도 총을 맞고 본인도 총을 맞고 돌아가신, 그리고 그 따님은 지금 감옥에 있는 비극의 주인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정리를 하면은 이분의 생애가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되겠죠. 제가 박정희 대통령 전기를 몇 년에 걸쳐서 썼습니다. 13권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전기가 13권에 담길 수 있느냐 하면은 큰 인물이면은 그리고 한 일이 많으면은 담길 수가 있습니다. 13권에 담길 수 있는 생애라는 것은 거대한 생애죠.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 박정희 두 분이 아마 10권 넘는 전기를 필요로 할 겁니다. 손세일 선생이 쓰신 이승만과 김구는 7권짜리인데 이게 한 300페이지로 만들면은 한 10권 넘습니다. 그래도 읽어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한 직후에 끝납니다. 대통령으로서 그 뒤에 한 일까지 보태면은 이승만 전기는 아마 한 20권이 필요할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처럼 한국 현대사의 인물 중에서 드라마틱한 생애를 산 분은 달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은 그 형은 경찰선에 돌아가셨습니다. 좌익을 하다가. 그리고 부인은 김일성이가 보낸 말하자면 암살자 손에 별세했습니다. 본인은 부하 손에 죽었습니다. 그 집안이 참 한국 현대사의 축도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따님은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박재옥 씨라는 존재가 있었죠. 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아주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건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어머니와 투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40대에 임신을 해놓으니까 그 큰딸과 같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어쨌든 박 대통령을 배속해서 지우려고 요새 같으면은 뭐 제왕 요새 같으면은 임신 중절 수술이 있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간장을 마시고 기절하기도 하고 언덕에서 구르기도 하고 디딜방아를 배에 놓고 뒤로 자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도 지워지지 않았던 생명이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분은 생존 투쟁을 하신 분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강본에 의해서 대우사범 다닐 때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고 해서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인의 길을 걷는데 이분이 군복을 여러 나라 군복을 입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만주국의 만주군관학교 그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일본군 일본 육사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주군 군복을 입었다가 해방을 맞고 그 다음에는 국방경비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육사 2기로 졸업을 했으니까 군복만 해도 만주군복, 일본군복, 그리고 국군군복, 군복을 3개나 입고 더구나 남로당에 포섭이 돼가지고 숙군수사에 걸려가지고 죽음 직전에 갔다가 백선엽 정보국장의 들단에 의해서 구명이 된 거죠. 다시 이분이 군대에 복직하게 된 거는 김일성 때문입니다. 김일성이 남침을 하니까 그때 군복을 벗고 있었던 박정희를 다시 군으로 불러들인 거죠. 김일성의 남침이 없었으면은 박정희 대통령은 없습니다.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만든 거는 김일성의 남침으로 박정희가 다시 군복을 벗었고 그 11년 뒤에 군대를 이끌고 한강을 넘어서 서울로 진입해서 5.16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는 것입니다. 또 결혼 생활도 보면은 첫 부인과는 그렇게 결혼하니까 정이 붙지 않아가지고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었고 그 사이에 혼자 서울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현란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이현란이라는 여자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현란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아마 박정희가 연인이라는 표현을 쓴다면은 부인이 아니고 연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딱 어울리는 사람이 이현란 씨입니다. 박정희가 어떻게 보면은 남자 대 여자로서 진짜 사랑했던 여인이 이현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짝사랑이었습니다. 이현란이라는 여자는 성격이 상당히 뭡니까? 과민하기도 하고 또 섬세하기도 하고 아주 예술적이기도 하고 인물이 아주 출중하고 그 인물값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은 성깔이 있고 그런 이현란 씨를 박정희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동거를 했는데 동거한 기간은 뭐 3년은 아니고요. 한 1년 조금 모자랄 겁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가장 불우할 때, 즉 숙군수사를 맞아가지고 구속돼가지고 정기고문까지 받고 또 조직을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간신히 구명은 되지만은 군복을 벗고 그래서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국에 일하면서 울분을 토하면서 불만과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는 그때에 이현란 씨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박정희를 버린 여자가 되는 거죠. 그때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일생에서 가장 깊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가출해가지고 소식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차를 가지고 헤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지는 거죠. 6.25가 박정희를 살립니다. 6.25가. 김일성이가 6.25를 일으켜서 박정희를 살리고 6.25가 그때 일어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은 월남식으로 망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적화되었다고 생각해요. 6.25는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재앙으로 위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운명에도 그렇고 박정희에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순, 드라마, 기복을 지켜보면서 고통을 견뎌야 했던 사람이 박정희와 김호남 첫째 부인 사이에 난 바로 박재옥 씨였습니다. 83세로 지난 7일에 돌아가신 그분이 월간조선 강인선 기자와 3박 4일 동안 집중적인 인터뷰를 해서 정리된 것, 수기 형식으로 정리된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대통령, 권력자, 군인으로서만 알려진 박정희의 한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박재옥 씨 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박재옥 씨 수기를 읽어드리면서 제가 해설을 덧붙이겠습니다. 아버지가 상모리에 다녀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상모리를 떠나셨다. 아버지는 박정희가 이혼하기 위해서,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 상모리에 왔다가 돌아간 이후에 참다 못한 어머니 박정희의 첫 부인 김호남 씨가 상모리를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식구들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고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나를 데리고 대구로 가신 것이다. 아마도 셋째 큰 어머니에게는 우리가 떠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러나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으므로 오랫동안 상모리에서는 어머니와 나의 행방을 모르고 지냈다. 곧 선산의 외갓집에서도, 외갓집이라면은 김호남 씨, 그러니까 박재옥 씨의 친어머니 김호남 씨의 말하자면은 부모님 댁이죠. 곧 선산의 외갓집에서도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촌 오빠가 아버지를 대신해
이혼 서류를 들고 외할아버지를 찾아간 것이다. 아버지는 직접 가시지 않겠다고 하고 어머니의 행방은 묘연하니 사촌 오빠가 외할아버지에게 어머니 대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 것이다. 여기 사촌 오빠라는 분은 박재석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박정희의 형님 중에 박무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들입니다. 박재석 씨.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박정희가, 이 박재석 씨가 좀 사업을 해서 잘 사니까 서울로 불러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이현란 씨와의 결혼을 말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이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네가 가서 그 내 처의 부모님을 찾아뵙고 이혼 수속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참 어려운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재옥 씨 외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머니 대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한 것이다. 외할아버지는 완고한 분이셨다. 여자는 출가하면은 그 집 귀신이 되어야지 이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굳게 믿고 계신 분이었다. 외할아버지는 절대로 이혼만은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이혼 서류를 들고 찾아간 사촌 오빠에게도 도장은 절대로 찍어줄 수 없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어머니는 절대 내 손으로는 이혼하지 않겠다는 결심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지 않았고, 그러나 결국 그것을 대신한 사람은 외할아버지였다. 조르니까 외할아버지도 도장을 찍어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농촌에서 이혼이란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결국 이 일로 병을 얻은 외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앓으시다가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다. 이혼 도장을 찍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딸이 이혼당했다는 이 소문이 그 전통이 강한 경상북도에서 퍼지면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이혼을 하신 후에 남부끄러우니 친정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는 외할아버지의 분부대로 친정에는 발길을 하지 않았다. 이 고통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한테 버림받고 또 친정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가끔씩 친정에 편지를 보내기는 하는 모양인데 그 이상은 왕래가 없었다. 언제쯤인지 이제는 기억도 희미해졌지만 아버지의 그 여자, 서울 여자가 상모리 집을 찾아온 일이 있다고 한다. 아버지가 그 여자에게 딸이 하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그 여자가 나를 데리러 온 것이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는 그때 집에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대구에 가 있었던 것이다. 요 이야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여자가 내려왔다는데 이게 이현란이라는 여자인데요. 박정희와 동거하던 이화여대 학생 이현란 씨가 그럼 언제 박정희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느냐 하면은 박정희가 숙군수사에 구속이 되었을 때입니다. 구속이 되어서 감옥에 있으니까 고향에서 면회를 하러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아까 사촌, 박정희의 사촌 동생 이 박재석 씨인데 이분들이 이현란 씨를 찾아와서 비로소 박정희는 결혼을 했고 딸도 있다. 그때쯤 되면 나이가 한 10살쯤 되는 딸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 이현란 씨는 나이가 25살쯤. 그러니까 이현란 씨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딸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것을 숨기고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이혼은 잘 안 되고 결국은 되긴 됐지만은 그 상황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재우 씨의 기억에 따르면은 이현란 씨가 내려와가지고
박재옥 씨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는 어머니를 따라 대구로 나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나는 그때 집에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따라 대구에 가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가 대구에 가신다고 했을 때 나는 좋아라고 따라 나섰다. 그저 막연하게 큰 도시에 간다니까 철없이 따라가기로 한 것이다. 한편으로는 나를 그렇게 알뜰하게 살펴주시던 할머니, 할머니는 박정희의 어머니죠. 백남희 여사. 할머니 곁을 떠나기가 싫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우리를 먹여 살리실 만한 마땅한 수입원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거처도 일정치 않아 아들 집을 옮겨 다니면서 사시는 형편이었다.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할머니에게 얹혀 있을 수도 없었다. 대구에 가보니 어머니에게도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다. 나이에 비해 조숙하고 눈치가 빠른 나는 다른 설명을 더 듣지 않고도 대번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상황이 싫었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그 견딜 수 없는 상황에 반기를 들었다. 10살 남짓한 계집아이가 할 수 있는 거부의 의사표시라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어떤 조리 있는 말로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저 울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미치도록 싫어서 밤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그것이 나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때가 1949년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1949년이면은 박재옥 씨는 1937년 출생이니까 나이가 13살쯤 되죠. 그래도 나는 14살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6.25 때는 어머니를 따라 대구에서 경주에 가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거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다. 이 박재옥 씨의 방황도 이해가 가시죠? 어머니를 따라 대구에 갔더니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거북하겠습니까? 감수성이 예민한.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결심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를 떠나기로 했다. 엄마, 난 우리 집으로 갈래요. 이 사람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내겐 우리 식구들이 있고 아버지가 계신데 여기 있을 수는 없어요. 나는 아버지에게로 갈 거야. 그래도 아버지 박정희 쪽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나를 잡지도 못하셨다. 어머니가 어떤 이유를 대고 나에게 떠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었겠는가? 게다가 아버지를 닮아 내게 지독한 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로서는 서운하게 생각은 해도 말릴 엄두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독하게 어머니를 뿌리치고 일단 선산의 외갓집으로 갔다. 선산군 도계면에 사시던 자상하신 외할머니는 고집쟁이 손녀딸을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다. 상모리에서 대구로, 선산으로 돌아다니는 사이에 나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놀고 있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외할머니께서 나를 부르시더니 너희 사촌 오빠가 너를 찾고 있으니 가보라고 했다. 외갓집은 너무 시골이라 학교를 다니기도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나도 거기서 더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쯤은 짐작하고 있었다. 외갓집에서의 생활은 그렇게 해서 보름여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나는 구미의 사촌 오빠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국민학교 5학년부터 다니기 시작했다. 이 사촌 오빠가 박재석 씨, 박정희의 형의 아들인 박재석 씨입니다. 사촌 오빠. 훗날 오빠가 들려준 이야기에 의하면은 오빠는 나를 데려오고 나서 아버지 박정희입니다.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아버지는 괜히 화를 내시면서 그냥 두지 왜 데려왔느냐며 오빠를 야단쳤다고 한다. 이때 아마 박정희가 고문을 받고 그러나 목숨은 건진 상태에서 군복을 벗고 아주 이현란 씨와 아슬아슬한 동거를 계속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때 이현란 씨는 굉장히 신경이 예민했습니다.
북한에서 공산당이 싫어서 원산에서 살다가 남한에 내려왔는데 같이 약혼해가지고 동거를 하는 박정희가 빨갱이라고 해가지고 구속이 돼서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더구나 기혼자이고 딸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이현란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순조로울 수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촌 동생이, 사촌인 이 박재석 씨가 괜히 딸을 그냥 외갓집에 맡겨놓으면 될 텐데 왜 데리고 와서 나를 괴롭히느냐 해서 신경질을 했다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 당시 사촌 오빠는 갓 결혼하여 갓난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국민학교를 마치고 구미여중을 다닐 때까지 약 4년을 살았다. 그러나 신혼집인데다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역시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것이므로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았다. 단호하게 어머니 곁을 떠날 때만 해도 나는 어머니를 몹시 미워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사는 것을 본 이후부터는 이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싫어하는 걸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머니에게 정이 뚝 떨어졌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간절하게 참을 수 없을 만큼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그토록 매정하게 어머니를 뿌리치고 떠나온 일이 후회가 되기 시작했다. 나에게 그렇게 애틋하게 해주시던 어머니, 어머니 곁에 있을 걸 괜히 떠나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다시 대구로 어머니를 찾아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 남자를 생각하면 그것은 불가능했다. 자, 이 정도로 일단 이번 회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의 고민, 그리고 박재옥 씨의 방황. 요게 1950년 직전의 상황입니다, 지금. 6.25가 나기 직전입니다. 6.25가 나기 직전에 박정희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고문. 사형 직전에 갔다가 살아나오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는 불화를 하고 이혼이 잘 안 되고 딸은 계속 편지를 보내가지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그러고 옷 군복을 벗었으니까 돈 생길 곳은 없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에 박정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게 1950년 봄, 여름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1950년에 들어가면은 동거하던 이현란 씨가 가출을 해버립니다. 나가버립니다. 그 어려운 박정희를 두고 유일하게 박정희가 마음으로 위안을 받을 곳은 이현란 씨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출을 해버려요. 그때 박정희를 만났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은 흐느낀다는 사람도 있고 술 퍼마셨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언이 같이 나오고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유교가 나지 않았으면은 박정희는 아마 군에 돌아갈 수는 없고 불평분자로서 인생을 끝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스탈린과 모택동의 보정을 받아서 남침을 합니다. 여기서 박정희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박재옥 씨의 운명도 바뀌죠.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한국인들의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